자, 오늘 2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 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도대체 반등 흐름은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등 위치에서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제주 반도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전에 현 위치의 낙폭 흐름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져 봤자 박스권 하단 구간인 22,000원 부근까지 눌릴 것이고 조만간 하방 경직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시세가 안착된 만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제주 반도체의 분봉 흐름을 한번 보셔도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다가 지속적으로 시세가 꺾여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흐름은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22,000원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부터 박스권 상단 구간인 37,000원 부근까지 장기간 시세가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점 대비 이격률이 700% 이상 벌어진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강한 조정 흐름이 연출된 이후에 장기간 시세가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제가 에코프로로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 자, 에코프로의 상승 흐름 자리 자세히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온 자리에서 강한 조정 흐름 쌍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했고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갇히는 흐름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 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현 위치 어떤 자리예요?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리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는 지루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추후에 박스권 상단 구간 자리를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상승 파동의 최고점 자리 38,000원 부근에서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팩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 1월 25일 이렇게 신고가 자리 38,000원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동안 저 혼자서 강한 조정 흐름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상승 추세에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될 경우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은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며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 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맞춰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리는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한 이후에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쌍고점이 형성된 모습인데 이렇게 지난 1월 25일날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에겐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전량 매도 단가까지 38,000원 이상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어요.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월 25일날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온 뒤에 반등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10일 전에 강한 반등 자리가 연출되고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다음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만해즉슨 앞으로 제주펀드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 부근인 38,0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으며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기관과 외인 그리고 세력들의 제가 이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번 반등 흐름이 꺾여버리면서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쌍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이탈되며 앞으로 박스권 내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시세가 횡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주 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는 AI 온디바이스의 재료의 경우엔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지만 여태까지의 상승분을 이끌었던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 것은 수급 이탈로 이어지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되어지만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텐데 지금 반도체 업 자체가 섹터 순환매가 멈춘 상태입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초전도체 섹터가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이 형성되어야만 앞으로 반도체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기 시작할 텐데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AI 온디바이스라는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고 앞으로 삼성이 출시하는 갤럭시 시리즈는 모두 AI 온디바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이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박스과 하단 구간에 22,000원 자리만 견고하게 유지해주면 다시 한번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AI 온디바이스의 경우엔 기존 클라우드 서버와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빠른 속도, 저비용 이 세 가지의 명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전부 AI 온디바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섹터 중에서 내장기관을 다루고 있는 AI 온디바이스의 대장주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인 25,000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내려와 봤자 많이 내려와야 22,000원 부근이고 이러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22,000원 부근까지 시세가 이탈될 경우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은 늘려 놓을 수 있는 기회며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진입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에코프로와 같이 연출될 때 확실한 수익,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300% 이상의 수익을 제주 반도체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겐 제주 반도체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난 1월 25일 말씀드렸다시피 38,000원 이상에서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선 시장이 강하게 눌리며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강한 조정 흐름이 이어지면 이때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던 물량은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집 끝내 드렸던 물량이었죠? 바로 이렇게 7,800원 이하 상승 초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드렸던 물량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 타점으로 무려 7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은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주 반도체에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이 낙폭 위치에 최하단 구간 자리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추가 단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최저점에서 낮춰드리고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 지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시세가 안착되면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통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되며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선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난 상승 초기 자리에선 매집 끝낸 다음 지난 최고가 자리 38,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 확실한 수익 챙겨 두신 다음 이번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던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파동이라도 확실하게 공략한 다음 300% 이상의 수익 챙겨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번째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확실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라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 반도체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되며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못해서 신고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 나오고 이 신고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꺾여버리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010-469-9677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제주 반도체 반등 흐름 강하게 연출되면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소멸되는지 앞으로의 반등 위치 또한 이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끌 것이기 때문에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꺼지는 구간에선 지난 조정 위치처럼 강한 폭락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꺼지는지 이거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하는지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의 기술적 흐름까지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화면수 자리가 형성되며 강한 닭폭 흐름이 연출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도 상승 추세의 상단과 하단 구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예전에 8,000억짜리 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금이 2,0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며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프로젝트 또한 그냥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10만원 뛰기 20만원 뛰기
이런 구간에서 놀지 마시고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매매를 통해 10억의 투자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구리출혈 위폰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세력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정원 500명까지만 받을 예정이니까 이미 300명가량이 들어온 만큼 제가 문 닫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경험이라고 적어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엔캠 이 한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릴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세력주 확실하게 공략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정원 다 차기 전에 입장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